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김재철 사장님이 얘기한 게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돌멩이 매달아서 한강에 빠뜨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참 MB도 그렇고 지금 이미 4대강 지금 사업을 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저출인 강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연 따위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김재철 사장도 아니 이미 그렇게 4대강이 해서 망가지고 있는데 한강에다 우리가 어떻게 더 불순물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쓸 수 없는 물건들이 생겼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소각장이라든지 방패장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MBC의 지금 사원들은 모두 마음속에 큰 돌멩이를 다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MBC에서 31년 있었던 그 선배를 정말 그런 대로 모시고 가고 싶진 않은데 정말 그럼 남은 길은 하나, 본인이 스스로의 거취를 정리하시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출근해서 사표를 내시고 집으로 행복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조합원들이 모두 갖고 있는 마음속에 돌멩이에 묶어서 정말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보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맨날 좀 부탁만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한 2008년부터 계속 인터뷰할 때마다 다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근데 정말 이게 본 게임이자 아마 마지막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물러나고 패배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시던 공영방송 MBC는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지켜주십시오. 저희도 정말 저희가 제일 앞에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이 같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싸움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힘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승리해서 살아남아서 진실을 전하는 깨어있는 양심 있는 언론인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절에서 일하고 있던 대학원장인데요. 문제인데 언론인들이 열심히 싸워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많이 바쁘다 보니까 촛불 많이 못 들어요. 근데 많은 시민들이 와서 촛불을 직접 들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창이자 그리고 민주주의의 보물입니다. 언론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언론인들이 열심히 싸우겠고요.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는 한 MBC는 돌려부르고부터 독립돼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방송은 MBC.